동호회에서 이제 연락하고 봤다가 네, 이제 만나다가 이제 계속 만났죠.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 성발입니다. 자, 오늘은 그 대우발이 차 있잖아요. 마트주가 그거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우리 렁신 나간 카푸 어떤 양카 튜닝에 짜서 뒤지는 커플을 모셔봤어요. 인사 한번 받아주세요. 출발. 아니, 마트주 아니에요. 스파크. 이거를 마트주라고 하면. 아니고 마트주 크리에이티브 그거 아니에요? 아, 아니, 렁신 나갔는데. 스파크라고 하죠. 자, 우리 두 분이서 이게 원래는 여자 차주분만 나오는데 남자친구도 왔어요. 가끔 우리 형님들이 로라의 남자친구 좀 뭐 나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분 나이랑 간단하게 어떤 렁신 나간 새끼인지 한번 가볍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형님들 인사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7살 천석연입니다. 아, 천석연 말이에요. 아, 느낌 좋아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공부하고 있어요. 걔 백수 새끼인가요? 백수발이죠. 백수발이. 자동차 공부한다는 게 혹시 튜닝을 그 계속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정비나 지금 산업기사 이런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는 척 하는데 걔 백수 새끼래요? 자, 로추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우리 여자 차주님 가볍게 인터뷰 말이 살짝 한번 나이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24살 강한나 스파크 차주라고 합니다. 아, 강한나 우리 마티즈 차주님. 마티즈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자, 우리 차주님 굉장히 그 튜닝 하는 거가 있어서 카포분들은 돈 없어도 이렇게 어떻게든 하는 건데 네. 튜닝은 좀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는 그 아버지 가게에서 대신 사업 운영하는 요리하고 있습니다. 야, 훌륭하다. 사전 말이야. 야, 이 자식 아주 능력이 좋은 새끼예요. 네, 야. 자, 우리 차주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그 랠끔하게 마미손, 매미손 느낌으로 뭐, 예, 딱 이렇게 로무장관 느낌으로 딱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거 새 걸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주님? 아, 그 기본으로 싹 돼 있는 거 중고로 업어왔다 이 말입니다. 업어왔대요. 얼마나 그 단어 표현 자체가 쫀쫀다시한가 모르겠어요. 베이스가 있는 언인 것 같습니다. 뭔 소리죠? 르파크가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몇만 키로 탄 걸 떠온 거예요? 저희 9만대쯤 떠왔고요. 아, 9만 네. 정도? 한 650 정도에 야, 9만 650 정도. 마트이 좀 심하게 간 거예요? 아니면 괜찮아요, 상태? 아유, 괜찮죠. 하부까지 다 돼요. 오케이, 굉장히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입니다. 자, 차주님 그러면 이게 그 랩핑도 아예 다 돼 있던 건가요? 아, 네, 랩핑까지 다 싹 돼 있는 걸로. 아, 편하게 좋은 것 같아. 네. 기본부터 깔아가야죠. 기본부터 딱 다 깔려 있던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제 튜닝할 때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하려면 거의 돈 1,500만 많이 들어가죠. 남자친구, 그죠? 그렇죠. 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야 돼. 네. 기본 세팅이 벌써부터 넘어가야 렁신이 나가 있어요. 에. 렁신 에. 나가야지. 그러면 이거 지금 튜닝 자체가 원래 돼 있던 거랑 그 지금 오셔가지고 하신 게 얼마 정도 될까? 와서 사서 나서 사서 한 건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네, 더 했는데 아직 이제 계속 야.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네. 지금 보면은 이거는 어떤 바디킷 자세가 좀 이렇게 딱싹 발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죠? 야, 그 다음에 이게 RS가 이것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죠? 롯나 스피드 아크 그거잖아. 레이싱이라고. 아, 레이싱 말이야. 이 언니 기가 막히네. 스파크로도 좀 야, 스피드를 이빨, 즐긴다. 야, 이빨 야무져, 야무져. 잘 만난 것 같아, 사전단시야. 아, 근데 궁금한 거는 차주, 우리 남자 차주도 렁신 나간 튜닝꾼이거든요. 그 둘이 어디서 만난 거예요? 동호회에서 이제 연락하고 봤다가 네, 만나다가 이제 계속 만났죠. 역시 끼리끼리 새끼군요. 끼리끼리 보아래. 튜닝카 보고 또 반했어요, 또. 튜닝카 보고 반했어요? 튜닝카 보고 반해가지고. 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만의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어떤 걸로 좀 매력 어필을 거죠? 뭐 깜찍함. 지랄함. 멍신 나갔어요. 멍신 나가버렸어. 야, 좋았어. 예. 멋있어, 멋있어. 차만 보면 약간 험악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이게 깜찍함. 아, 차 봤을 네. 때는 굉장히 험악한 그런. 그쵸. 차 어떤 거 타죠? 포르테 쿠페 탑니다. 아, 썩차 역시 역시. 썩차. 우리 여자친구 차보다 쌀 것 같은데 왠지. 아, 그렇죠. 굉장히 싸죠. 400발이. 아, 400만원. 여자친구 600만원짜리 타는데 400만원 타는 새끼. 아우, 렁신 나간 백수 새끼예요. 자, 스파크발이 어떤 깜찍함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눈깔에다가 뭐 지랄을 해놨는데 이게 뭐죠? 네, 눈썹 문신 정도. 네. 아, 멘트가. 아, 멘트 살아있어. 아, 짜자, 긴긴다. 레옹이 진짜 울고 갈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왜 꼴값을 이렇게 꼬고 있는 거야, 이거? 뚫기엔 네. 아깝고 약간 띵처럼 네. 귀엽게 하나 꽂아줬어요. 머리카락이야. 신성 여자 버전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휠도 이게 링크색이랑 블랙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짜세다시 휠이 몇 인치죠 지금? 16인치 휠입니다. 아, 16인치 네. 휠에다가 이거 뭐 캘리퍼 뭐 이거 그냥 도색발이에요? 뭐예요? 이거 하나 빠졌네요. 어디 갔대? 아니, 100만 원으로 다른 튜닝 말고 이런 멀쩡한 것부터 좀 박아주세요. 너무 그지 같잖아.
이러니까 마티즈 소리 듣는 거야. 아니,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박혀 있었습니다. 야, 이 언니 진짜 나사나 빠져가네. 이런 댕청미가 좀 있네. 아, 그렇죠. 야, 아, 석연발이. 야, 아, 좋았어. 아주 그냥 둘이 좋아 죽고 뭐 사네 아주. 야. 기가 넘친 나갔죠. 아, 이거 미친 새끼다. 미쳤다. 자, 차두님, 근데 이 바드길 있잖아요. 사실 경차에다가 이렇게 사이드 바드길이라는 거는 조금 로봇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아, 이중으로 다는 게 짜세 아닙니까? 이것도 블랙 앤 핑크라고, 블랙 핑크. 내 멘트가 잘못 가는데 장난 빠고 있어. 하준님 블랙핑크 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바디킷을 두 개 박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 순정 바디킷에다가 네. 밑에 바디킷 하나 더 깔쌈하게 박아버렸죠. 깔쌈하게 박았대. 와, 미치겠다. 야, 스파크 뒤태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어우 준준바리 정도 느낌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와, 핑파크 고무장갑 에디션. 야, 진짜 렁신 나갔다. 이거의 의미는 뭐야? 이건 도대체 고무장갑 네. 색으로 랩핑했다. 많이 소운 고무장갑 에디션 스파크죠. 야, 진짜 깨끗 뒤진다. 와, 아우 대가리 아파요. 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가 모르겠어요. 와, 이게 인스타발이 딱 때려박은 것 같고. 야, 이게 SM 그 F가 그 뭐죠 이게? 제가 활동하는, 주로 활동하는 동호회인데. 야, 네. 우리 뭐 건달 생활하듯이 그냥 경차. 야, 동호회. 네, 경차 이건. 동호회 스몰 미드 뭐 패밀리. 아, 10이다. 미드가 아니고 아니요? 모터스 패밀리. 네. 미드는 미드는 다 잡아보세요. 장난하거든요. 야, 밑에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야, 밭 갈 것 같아 진짜. 야, 넉간에 뒤졌다 진짜. 야, 이거 그러면 이것도 다 이거 사제로 이거 팁 것도 한 거예요? 네, 이거 팁도 따로 간 거고. 네. 제가 이거를 따로 달았는데 이게 네. 15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친구긴 한데. 와. 달아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야, 진짜 아니 여기 더해가지고 요지랄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아, 그럴까요? 그냥 네. 여기서 밭 갈고 다닐까요? 아, 시원하게 이렇게 이왕기만 가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좀 서브 해주란. 아, 말이야. 그럼요. 생일 선물로 이런 바디킷 해주란 말이야. 바로 바꿔간다고. 그럼요, 바로 바꿔줘야죠. 바디킷 아. 하나 네. 기다릴게요. 네. 그럼 혹시 그 튜닝에 미쳐있다 보니까 그 선물로 서로 그 미친 튜닝을 좀 해주고 그러는 것도 있나요 혹시? 제가 동아리에서? 생일 선물로 네. 그 사귈 땐 아니었는데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예. 스파크 스티커. 생일 선물로 스티커를 줬대. 이럴 놈이다. 자기. 아니 근데 그 바디킷도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 스파크나 이런 스포일러는 이건 조금 오버 쌉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그 귀여운 그 포켓몬처럼 그 날개 달린 그 포켓몬 있잖아요. 그 날개 달린 게 날아가려고. 아, 날아가고 싶어가지고. 야,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잘 봐도 안 나가네요. 이거 그럼 흡기백이 그런 건 했어요? 네, 흡기랑 이제 백이 달려있어요. 야, 할 수 있는 건 아주 그냥 아주 뭐라도 다 했네요 진짜. 린심 다시 죽여주고. 여기 보면은 여기 리카츄 면상이 딱 있어가지고 굉장히 램칙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뒤졌다. 사장님 저기 키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핑크 깔쌈 뒤지게. 야, 핑크 깔쌈 뒤지게 쉐보레 마크 딱 박혀 있고요. 야, 이거 다 핑크예요. 야, 이거 이쁘네. 야, 그, 야, 이거 보세요. 야, 완전. 아니 이건 좀 가려주세요. 야, 아니 그지예요? 자, 형님들 제가 스파크바리에 딱 이렇게 1열에 딱 탑승을 했는데 그 뭐 두 명 타기에는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막 이렇게 덩치가 엄청나진 않지만. 야, 이거 보세요. 와, 렁신 나갔다. 귀때기 진짜. 야, 가위 갖고 와서 팬킹 가위로 썰어버리겠다. 근데 이거 운전할 때 와, 이게 완전 움직이는구나. 귀엽구나. 네, 어. 커버할 때 이제 잡고 돌려. 야, 이렇게 귀때기를 잡고 돌리는데. 야, 사악하던 데였어요 이 언니. 야, 살벌합니다. 야마돌 때 남자친구가 빡치게 할 때 이걸로 그냥 가실 때 때 탔으니까 하나 사주세요. 진짜 돌았나 이 언니가. 야, 계기판도 깨끗하고요. 내비도 있나요 이거? 네, 여기 그 카플레이까지 다 됩니다. 아, 카플레이까지. 그 야, 전문가야 전문가. 아니고? 야, 그러니까요. 네, 크리에이트 마트즈 크리에이티브잖아요. 아니요. 스파크. 오케이, 죄송합니다. 야, 옛날 그 마트즈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프로빨인 것 같고요. 썬루프도 처박혀 있고요. 와, 하이패스 돼 있고. 야, 여기 안에 무슨 동물농장이야. 인형뽑기. 이 언니 인형뽑기 그 손으로 넣어가지고 빼고 막 그 불법 저지르는 것 같아. 야, 쌉소리 그냥. 와, 인형 저 하나만 주세요. 자, 우리 한나바리 언니께서 가볍게 프락스를 한번 로져준다고 해요. 멋있게 한번 밟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밟아주세요, 갑니다. 오빠 달려! 한번 밟아주세요, 한번 밟아주세요. 나갔어. 아우, 되게 뒤진다. 이런 여자친구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요. 미친 새끼다. 자, 멋지게 한나마리 언니 밟아주세요. 출발. 아우, 뒤진다. 사랑해요. 뭔 개소리야. 니 별로 왔더니 둘이서 사랑을 하고 있어. 매연 뒤진다.